속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I love football. 알러풋볼 83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먼저 1부 박차고 시간에서는 오랜만에 얼굴을 본 것 같은데요. 박지성 위원 이야기와 또 김민재 이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계가 없는 날에도 축구장을 가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분석하시는 차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K리그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된 겁니까? 네, 우선 잘못된 정보고요. 중계 없는 날에 저 거의 잘 안 가고요. 예. 만약에 가도 뭐 분석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중 입장이 예. 허용된 건 물론 아니고요. 뭐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관중 입장 허용되지 않았지만 뭐 언론사나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입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담당하는 경기가 아닌 이상 괜히 들어가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가고 만약에 예. 다음 경기 그 팀 중계가 잡히면은 가서 정말 조용히 경기만 보고 나옵니다. 예. 지금 일단 K리그 관중 입장이 뭐 허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응원 문화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방침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뭐 관중 입장에 대해서 없는데 예, 예. 이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유관중이 시작된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뭐 30%만 채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고 40%다. 그래서 이제 각 구단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최근에 또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뭐 광주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이렇게 격상되고 그래서 일단 2단계가 되면 유관중이 안 되는 거죠. 실루엣 100명 이상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변수가 있는데 일단 100%를 채울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응원하는 문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구팬 입장에서는 반갑지만 일반 국민들은 또 우려가 큽니다. 두 분 현장에 자주 가서 중계를 하시는데 현 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좀 위험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야구나 축구나 그 스포츠 쪽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그 정부나 사회적인 어떤 판단을 예, 고려해서 예.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단독으로 뭐 스포츠 사람들이 모여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역 당국, 정부 이렇게 다 모여서 사회적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예.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장을 계속 개막 이후에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철저해요.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왜냐하면 축구 스포츠 쪽도 너무나 당연한 게 만약에 진짜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판매로 나오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약에 뭐 이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관중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또 안 하셔도 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차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매뉴얼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양성인 사람들 중에 그 무증상 감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100%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적어도 일단 입장하는데 매뉴얼상으로는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리그가 관중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박지성 위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문성 위원님. 네. 그 박지성 위원 현재 국내로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제가 매니저도 아니고 잠깐. 네, 네,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근래에 얼마 전에 그 박지성 선수 지금 선수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예, 전 선수를 예,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내에 지금 머물면서 2주간의 격리 다 끝내고 또 예, 예. 뭐 그동안 이제 못했던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 예, 국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행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박문성 위원이 그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행사였나요? 행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K리그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뼈대가 그동안에 이제 K리그 1, K리그 2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는 예예. 좀 복잡한 이름으로 되게 이렇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그렇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네이밍을 하자. 그래서 이제 K리그 3, K리그 4, K리그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K리그 뒤에 붙습니다. 예. 7부 리그까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이런 팀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소개도 드리고 예.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보지 카드를 좀 쓴 거죠. 아. 네, 해보지한테 좀 부탁을 해서 K3, K4 그러니까 그 팀들에 있는 선수와 팀으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예. 제가 예.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K3, K4 리그 팀의 구단주가 된다는 가정 하에 팀 스쿼드를 꾸리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별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좋죠. 어쨌든 뭐 어떤 행사든지 이제 알릴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번 시즌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이 협회뿐만이 아니라 연맹에서도 뭐 다양한 기록들 소개하기도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보도 자료가 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정말 뭐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언론사에서 자주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사로 보내주기도 예. 하고 뭐 현재로서는 뭐 관중이나 뭐 방문객을 놓고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나 연맹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축구 팬에게 또 재밌는 요소를 그렇죠. 주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숨어 있는 뭐 이렇게 워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팀의 구단주가 된다면 이런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감독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요. 아, 해보지가? 네, 안 땄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아, 안 땄나요? 네, 안 땄어요. 그러니까 예, 예. 감독이 될 마음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딴 게 아니라 안 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나중에 할 마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저런 얘기는 해요. 이렇게 나중에 그래도 지도자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따보고 싶긴 하대요. 하지만 진짜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선수를 키워내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하고 싶진 않대. 왜냐하면 그 역할은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예, 예. 네. 그래서 안 딴. 안 따요. 예. 네. 자, 일단은 규칙은 이겁니다. 구단주라고 해서 아무나 영입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박지성 위원은 자금 100억 원에서 선수 11명, 감독 1명을 골라야 했습니다. 선수단 11명 중에는 현역 K3, K4 리거 1명을 뽑아야 하는 홈그로운 제도가 있었고요. 감독 선임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일단 박지성 위원의 선택은 손흥민 15억, 안정환 10억, 차범근 15억, 문준호 5억, 기성용 10억, 이강인 5억, 에브라 10억, 김태형 10억, 박지수 5억, 이영표 10억, 신혜선 5억이었고요.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스쿼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스쿼드보다 100억이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살 수 있나 없나.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시공을 초월해서 다 좋은 선수들로 들어갔고 이게 가격을 누가 매겼는지 모르지만 대단하네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예.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뭐 박지성 선수의 인맥과 이렇게 좀 친한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2002 월드컵 멤버들도 있고. 뭐 예. 네. 잘 뽑았다. 네. 예. 방구석 의원님. 이제 인맥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에브라, 뭐 다들, 다들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같이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저의 느낌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똑똑해요. 아, 똑똑하다. 네, 굉장히 예, 예. 이렇게 뭔가 사실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고 여기에 후보군들이 쫙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런 밸런스를 딱 맞춰서 100억을 딱 쓰기가 사실 제가 딱 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맞추더라고요. 처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막 뽑아놓고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캔을 하더니 윤곽을 맞춰 들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예. 아, 역시 어떤 똑똑하다. 어떤 분야에서 예. 일가를 이뤄서 정말 정상을 찍은 사람들은 그냥 뜨는 게 예. 아니구나.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예. 축구도 당연히 축구가 뭐 다리와 몸이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또 지탱하는 정신과 또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역시 해바지가 대단하다. 그냥 해바지가 아니구나. 예. 계산도 뛰어나구나. 100억을 맞춰가면서 좀 이렇게 균형 있는 이런 스쿼드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좀 재미있었던 뒷이야기가 있습니까? 뒷이야기요? 예. 뭐 그렇게 무슨 저희가 몰래 한 게 아니어가지고 뒷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만나셨네요 두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뭐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요새 이제 좀 시국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가 영국 갔을 때도 좀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만났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축구 얘기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고 그냥 걱정되는 이야기들 예, 예.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박지성 위원 앞으로의 행보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행정 쪽으로 네. 가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도자의 생각은 없습니다. 지도자 생각은 없다. 네, 지도자의 생각은 없고 그래서 예. 지도자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감독 박지성은 없을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그러니까 딱 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맨날 하다 보면 이번에도 요새 뭐 해요? 제가 맨날 백수라고 부르거든요. 런던 백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맨유, 뭐 아니면은 저 네덜란드, 예. 이탈리아도 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팀들 그동안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팀들에 가서 인턴십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유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스텝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론트에 들어가서 예. 맨유가 어떻게 선수를 육성해내는지 어린 선수를
이거를 그냥 인턴십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대단해요 그런 것도 보면. 예, 예. 대단합니다. 진짜 실무선으로 들어가서 그 바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피파 마스터 코스를 밟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의 어떤 산업, 축구의 어떤 비즈니스, 축구의 어떤 그런 행정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지금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 감독 빼고요. 아, 그럼 감독보다 구단주가 더 어울리겠네요. 현재 행보로 보면. 그렇죠. 근데 구단주, 예, 구단주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협회를 끌어간다든지, 아, 예, 뭐 그렇죠. 피파 같은 데서 또 어떤 축구 발전에서 이바지한다든지 예, 이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지도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던 건. 예. 만약에 감독이 전술판에다가 전술을 짜서 선수들에게 설명하고 자 이들 한번 뛰어보자 라고 하는 거라면 이것만 해도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의 감독은 그렇지 않다. 예. 선수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심리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뭐 구단, 팬, 미디어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수많은 예. 것들 대해야 되고 거기서 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또 그걸 이겨내야 되는 뭐라든지 이거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성격이나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로 약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어렵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생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을 뽑을 때는 뭐 돈이 필요 없는데 저는 뭐 퍼거슨 아니면 히딩크 둘 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박항서 감독을 뽑았단 말이죠. 정치적이죠. 네, 매우 정치적. 저 그때도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일단 다른 그 모 감독 QPR 때 있던 감독은 왜 안 뽑은 줄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자기를 잘 안 썼었거든요. 예, 예. 이제 뭐 손절을 했고 이제 히딩크 감독이나 사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 해보지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그럼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예. 한쪽으로 가면 한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 삐진다.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아, 예. 그래서 중도의 인물 박항서 감독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지성 위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민재 이적인데요. 축구 팬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뭐 다양하게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건 사실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포르투도 있고 뭐 토트넘, 에버튼, 사우샘튼, 뭐 라이프치히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이적 기간이 열리질 않았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예. 아직 시즌이 안 끝났어요. 그 유럽 리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아주 대역급이 아닌 이상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대역급인 선수가 맞죠. 뭐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 뛰어본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약간의 모험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내가 땡기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언질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적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 관심이 있는 거는 예스. 그런데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박무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센터백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요. 예, 예.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좋은 선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유럽도. 그래서 리버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승을 했는데 반다이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죠. 보면 예, 예. 그래서 팀들이 아니 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혹은 감독이 아 시즌 끝나고 아 나 새롭게 팀을 좀 내년 시즌 리빌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게 코어 라인, 가운데 라인인데 그중에 센터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센터백에 그러니까 지금 힘든 선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렇게 센터백은 일단 첫 번째 희소성이 있다. 귀하고. 자, 두 번째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유럽 행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예. 정말 많은 에이전트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로 나선 거예요. 오. 이제 많은 분들은 근데 그 처음에는 그 에이전트 딱 그 본인만 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단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저 어디 구단에서 위임받았는데 저랑 한번 협상하죠 이 팀을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에이전트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미디어로 증폭되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막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이군요. 네. 예. 네, 세 번째.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도 유럽에 그런 오퍼들이 많았고 또 본인도 의사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러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에이전트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와 증폭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저희도 지금 궁금하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예, 예. 문제 어떻게 됩니까? 팬들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궁금하죠. 저희도 궁금해요. 네, 예. 그러니까 미디어들은 어쨌든 그걸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네. 김인재가 중국 비자 갱신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네, 저도 이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게 며칠 된 것 같은데 저 이 기사의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은 이거 기사의 핵심은 잔류였어요. 체류 허가증이에요. 비자는 예. 축구랑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자는 만료일이 있는 거잖아요. 만료일 넘어가면 못 있어요 거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갱신해야죠. 김민재 선수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하면 불법 체류자인데 김민재 불법 체류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남는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어렵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그냥 예. 사실 이거 보고 좀 됐어요. 와 하다하다 이걸로도 기사가 나오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프랑스 릴 중앙수비수 가브리엘 영입을 위해서 약 404억 원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구체적인 제시 금액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김민재 영입보다는 좀 진척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썰을 가지고 뭔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예, 예. 그러긴 합니다. 차라리 뭐가 됐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하자면 막 시원시원하게 해버릴 수도 있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은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선수들은 뭐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건 프랑스건 어디건 유럽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트넘에 또 손흥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예. 기사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여러의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고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또 김민재랑 묶어가지고 김민재와 놓고 봤을 때 진척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증폭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예, 예. 거예요. 뭐든지 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새벽에 첼시를 중계하고 왔어요. 그럼 첼시가 이제 오늘 특히 뭐 수비 쪽에서 좀 흔들렸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첼시는 김민재를 영입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럼 점점 확산되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단 감은 좋습니다. 예. 하지만 갈지 못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저.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아, 그래서 이걸 저도 막 예. 많은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구 FC의 심장 세징야가 진지하게 기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것도 올리나요? 특별 기화를 허가해달라 이런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유형의 선수입니까, 차 위원님? 잘 차고 잘 뛰고 빠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선수가 되게 적극적으로 뛰는 선수예요. 예, 예. 한 발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만 서른이니까 아주 젊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성기예요.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대구에서 뛰었고. 사실은 작년 이맘때도 기와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예. 의사소통도 한국어로 아주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뭐 신혜손, 뭐 이성남, 이사빅 뭐 이런 마니치 뭐 이런 선수들 대표는 안 됐지만 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라돈치치나 이닝요 같은 케이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 성사가 안 됐던 케이스고 글쎄요 뭐 지금은 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보긴 하는데 예, 어쨌든 예. 뭐 올 시즌 8경기에서 6골 넣고 있고 지난 시즌 15골로 득점 3위 예. 그리고 2018시즌에 도움 1위 공격에선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뭐 언론에서는 손흥민하고 공격에서 뛰면 진짜 멋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궁금해요.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귀화부터 돼야 예.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귀화가 어렵나요? 글쎄요, 이게 귀화가 뭐 일반 귀화가 있고 뭐 특별 귀화가 있고 뭐 이런 건 대충 이제 있긴 있는데 예, 예. 일반 귀화라면 이제 국내 거주 조건이 5년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뛰었으니까 5년째예요. 그러니까 5년은 이제 채웠고 그렇죠. 예, 예. 이제 5년 이제 만 5년이 거의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걸 통과하는 거가 남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귀화에 성공하더라도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귀화해도. 저는 뭐. 국가대표팀 선수들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이 선수가 기량이 좋으면 뽑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예, 예. 뭐 외국에서 온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 때문에 대표팀을 위해서 귀화를 시킨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 뭐 러시아 선수들 뭐 바이슬론이나 뭐 아이스하키나 많이 뽑았잖아요. 예, 예. 이 선수들이 엄밀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제 한국 선수로 성장을 하고 한국 선수와 경쟁을 한다면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 귀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특별 귀화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 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귀화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예를 들면 메달을 예, 뭐 그렇게 예. 하는 건데 그건 일종의 이제 또 선수에게 또 아, 그 대상자에게 많은 또 혜택을 주는 그렇죠. 방식이죠. 특혜를 주는. 근데 이제 지금 세징야는 특별 귀화를 추진할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잘하냐 못하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냥 그래서 일단 특별 귀화 방식은 아마 분명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부담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귀화하려면 일반 귀화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일반 귀화는 아까 우리 차상위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거에 딱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화, 귀화는 매우 개인의 선택이다. 예, 예. 저희가 나라를 그 당사자가 자연인이 바꾸겠다는데 저희가 뭘 그걸 바꾸지 마라. 그렇죠. 바꿔라라 뭐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시험에 통과하면 됩니다. 예. 근데 아마 쉽진 않아요. 시험이. 쉽지 않대요. 시험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귀화가 예.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대표팀이 되기 위한 매우 자연스러운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팀을 벤투 감독이 소집할 당시에 딱 그 시점에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과 딱 비교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예.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비교해서 당시 최고면 뽑으면 됩니다. 또 하나 연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 포지션에 약간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약간 포지션은 다르지만 기성용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막 볼줄을 가지고 패스를 좀 해주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높은 위치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예, 예.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럼 거기 어떻게 하지? 권창훈 있고 이재성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세징야가 들어오면 어때?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예, 거죠. 예. 뭐 이건 그림이야. 뭐 충분히 주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보고요. 근데 하지만 전제는 그렇게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량으로 경쟁하면 그렇죠. 된다. 예. 네. 정당한 또 경쟁이 있어야겠죠. 네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세징야 실력이 뛰어난 만큼 또 기화해서 손흥민과 멋진 활약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축구 팬으로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알러풋볼 1부 박차고 여기서 줄입니다. 박문성 위원, 차상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는 리버풀 우승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자, 이분은 해외 축구 이슈인데요.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박문석 골닷컴 기자,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인데요. PL팀 중에 어느 팀 가장 좋아하십니까? 정지훈 기자님. 야, 아시면서 참. 예, 저는 리버풀 우승을 운전히 축하해주지 못하고 있는 쿨하지 못한 맨유 팬입니다. 지난해 맨시티, 올해 리버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맨유 팬이고요. 네. 우리 박문수 기자.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 가장 좋아하고 제가 뭐 밀란이랑 브라질 팬이다 보니까 네. 리버풀 행보가 예전 밀란과 좀 비슷해가지고 동병상련이었는데 이 팀 잘 나가니까 대리만족 중이고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 제가 알리송 같은 선수는 뭐 2009년 17세기 월드컵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좋아하기보다 알고 있던 선수가 예, 예. 뭐 월클이 되니까 기쁜 마음에 리버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으신 거고요. 기분 좋죠. 두 분은 상반되셨고 우리 이주현 대표. 저는 저희 그 친한 친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친하다고? 토트넘. 라디오 할 때만 친합니다. 네. 토트넘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진 기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맨유 팬인데 이번 리버풀 우승 보고 좀 어떠셨어요? 자꾸 물어보실 건가요? 아, 오늘 대특집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배가 아팠고요. 일단 그래도 맨유 팬이지만 좀 이제 조금은 중립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리버풀 우승을 축하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일단 코로나 여파로 리그가 중단됐을 때 사실 리버풀이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예.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리그가 재개가 되고 압도적인 승점을 쌓은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할 수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양한 스토리가 쌓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 PL이 더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표정은 안 좋으시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30년 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명문으로 불려온 팀이거든요. 이 팀의 역사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짧게 가겠습니다. 1892년 예. 6월에 창단했으니까 올해로 128년 됐고요. 예. 리그 우승은 19회죠.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처음이었고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6번 그리고 UEFA 컵에서도 총 3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챔스만 놓고 보면 레알이나 밀란 다음으로 우승 횟수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아, 그렇군요. 30년 만에 우승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92년 프리미어리그가 첫 출범된 후에 첫 우승이고요. 예. 그 박문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범 전에 그 잉글랜드 리그 우승으로만 따지면은 19번째 우승으로 그 최다 우승팀 맨유 20번을 예. 입지를 좀 위협하고 있죠. 그 지난 30년간 그 챔피언스 리그 04-05 시즌, 18-19 시즌 두 차례 우승했지만 유독 그 EPL에서는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던 리버풀의 우승이라서 더 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시즌에는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맨시티에 아깝게 밀려서 준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쉬움 털어내고 드디어 30년 만에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압도적인 우승이었어요. 네, 정말 압도적이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을 좀 풀겠다는,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1강을 유지했고 그러니까 무패 우승 얘기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쉽게 뭐 아포드의 돌미를 잡히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계속 흐름을 이어가면서 31라운드에 확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7경기를 남겨도 우승을 확정했는데 이는 EPL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31라운드 당시, 그러니까 우승 확정할 당시 이 맨시티와 승점 차가 무려 23점.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었단 말이 맞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록이 31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빠른 라운드 우승을 확정했지만 시기를 보면 6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느린 시기에 우승을 확정한 팀이기도 한 그렇습니다. 리버풀 뭔가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박문수 기자. 저는 일단 기록적인 부분을 조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녹화 전에 리버풀이 맨시티한테 2-4로 지는 바람에 그 경기 이전으로 좀 준비했어요. 예, 예. 맨시티와의 맞대결 이전 기록으로 보면 득점은 이런 골이고요. 경기당 2.6골이죠. 주목할 부분이 최소 실점이에요. 예, 예. 31경기에서 21실점 중이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레스터보다 10골 덜 내줬고요. 예.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상승세였어요. 2019년 10월부터만 해도 리그에서만 17연승 기록했고요. 지난 2월 와퍼드전 패배까지만 해도 리그 4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홈에서만 23연승 중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리버풀은 잘 놓고 잘 막았는데 맨시티전에서 내 골 먹혔네요. 하필 하필 녹화 전에 그렇게. 자, 이준 대표. 그 사실 그 우승이라는 게 그 실력만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은 뭐 강팀으로 불리지만 또 무조건 강팀이 우승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될 팀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리그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레이스에서 그 비길 경기도 이기고 그 승점을 꾸역꾸역 잘 쌓은 것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력은 당연한 바탕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또 이길 경기를 확실히 또 이기고 승점을 잘 쌓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정준 기자님. 네, 이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승리 DN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쨌든 생겼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게 생긴 이유는 누가 뭐래도 클롭 감독의 힘. 그렇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임 당시 4년 안에 우승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당시 타팀 뭐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뭐 말도 안 된다고 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정확히 4년 만에 챔피언스 우승을 했고요. 예. 부임 5년 차에는 리그 우승행 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셈인데 저는 이제 클럽 감독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좀 주목할 점을 선수단 개편을 좀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클럽 부임 당시 베스트 11과 지금 베스트 11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몇 명 한두 명 빼고는 다 바뀌었고 특히 쓰리톱을 좀 보면 당시 그러니까 부임 당시에 첫 경기 데뷔전 때 오리기 밀러 랄라나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살라 피르미누 만에 세계 최강의 쓰리톱과는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당시 에이스 코티뉴, 그러니까 당시 리버풀은 좀 코티뉴 원맨 팀이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이 선수를 과감하게 팝니다. 한 2천억 정도를 벌어서 반다이크, 알리송, 파비뉴.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게 승리 DNA가 없었던 이유는 수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원, 수비, 최후방을 확실히 보강하면서 어쨌든 이런 점이 좀 클럽의 힘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 세 분 이야기를 잘 버무리면 정말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우승 이유. 예. 세 분이 또 짜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네. 다른 이야기를 각각 하나씩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자, 리버풀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리버풀 팬들은 첼시가 맨시티전에 승리하는 순간부터 YNWA라 해가지고 유엔 네버워크 언론이라고 하죠. 예. 이 응원구호를 여기저기서 태그하면서 SNS 통해 자축을 했고요. 아. 뭐 후술하겠지만 거리로도 많이 나갔죠. 그리고 예. 레딧이라 해가지고 해외 팬보름 한번 가보니까 그 팬들끼리 자기네끼리 MVP 선정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합성하는 그 사진들 올려가지고 예, 예. 클럽을 정말 찬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리버풀의 팬들이 그 우승 한풀을 했는데 그게 네. 그야말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데 수천 명의 팬이 경기장에 좀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30년 만에 첫 우승이라 기쁠만
한데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그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우승 파티를 예. 벌였죠. 네. 이 정도면 좀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클럽도 그렇고 레전드 캐러거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걸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안 좋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고요. 이틀째 이어진 우승 퍼레이드와 관련해가지고 영국 경찰 내에서 리버풀 팬들의 과한 응원에 대한 해산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팬은 공공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도 됐고요. 예. 리버풀 시장 또한 직접 나서서 안전을 위해서는 중심가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뭐 클럽 리버풀 감독도 나중에 팬들과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진 찍겠다. 가능한 때가 오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이 팬들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리버풀 우승. 국내 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맨유 팬이신 정지훈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빼고 다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리버풀 팬들 당연히 국내 반응도 너무 뜨겁고 국내에 뭐 맨유 팬도 있고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토트넘 팬들도 상당히 늘었는데 사실 충성심이 좀 높은 팬들은 사실 리버풀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뭐 펍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못할 때나 잘할 때나 계속 꾸준하게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영국 못지않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30년 만에 우승이라 기쁨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펍이 있는데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봉황땡? 네. 봉황땡. 그 매경기 리버풀 팬들이 많이 모여서 뜨거운 응원을 펼친다고 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그 사장님이 예전 저랑 같이 일했던 기자 출신이에요. 많이 숨기시더라고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같은 회사 후배여서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분 뭐 요새 아주 행복하다고 하고 네 아무튼 저는 좀 그분한테 놀림 많이 받고 있고 예, 네, 예. 그런 상황. 아무래도 맨유 팬이시니까요. 네 뭐 참 후배가 많이 놀리더라고요. 자 리버풀 우승을 이끈 데에는 클럽 감독의 지도력. 조금 전에 우리 지훈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클럽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이 감독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러니까 스타일로 보면은 압도적인 카리스마, 키도 선수보다 더 큰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카리스마, 근데 옆집 아저씨 같은 좀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카리스마와 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남다른 것 같고 전술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개인 프레싱, 뭐 압박 축구, 빠른 공격 축구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롭 감독의 선수단 장악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클롭 감독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불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뭐 무리뉴 감독이라든가 많은 불화에 네. 좀 시달리는 감독들. 허거슨도 옛날에 그랬죠. 예. 과르디올라 감독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클롭 감독이 좀 불화설이 별로 없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리더십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리버풀에서도 사실 특징이 강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살라도 있고 마네도 있고 예, 예. 뭐 반다이크도 있고. 이런 핵심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준 대표의 그 생각도 궁금한데 네. 선출이잖아요. 예. 선수 입장에서 클럽 감독을 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평가해 네. 주신다면 일단 그 클럽 감독의 그 리더십은 이미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예. 특히 그 최근에 봤던 그 클럽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요. 그 특정 그 무리뉴 감독은 자신의 그 스페셜 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클럽 감독은 노멀 원.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맞아요. 하면 사실 감독이라 하면은 좀 이렇게 권위적인 감독이 많은데 좀 자신을 낮추면서 선수들과 좀 편하게 소통하는 리더십이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독이면 좀 뛸 때 편합니까? 아, 굉장히 편하죠. 네. 네, 왜냐면은 좀 아무래도 좀 표현력이 강하신 감독님이 계시면은 선수들이 쭉 위축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좀 뭐 격려해 주시고 좀 더 칭찬을 많이 해 주는 지도자랑 함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플레이할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편해지죠. 네. 카리스마가 너무 심한 감독이 있으면 괜히 실수하면 안 될까 봐 더 너무 심하죠. 위축될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유소년 양성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감독이에요? 저는 그 클럽 거의 별명이 이 클럽입니다, 제가. 네. 제가 아무나 말이 다른데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세우고 계신다고. 아,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이 클럽이라고 불러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카리스마 2로 불린다고. 무리니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클럽 감독의 다음 시즌 축구 전략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타이틀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공격 축구로 이어갈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는 평가를 말하고 싶고요. 사실은 네. 원래 제가 대본을 쓸 때는 맨시티전 경기 전이어가지고 충분히 타이틀을 방어할 수도 있고 다음 시즌 대세가 이어질 거라 했는데 오늘 새벽 경기를 제가 뭐 직접 라이브로 본 건 아니지만 예예. 접하면서 느낀 게 이 팀이 사실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시즌에 우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클럽 감독은 좀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영입은 필요 없다고 또 밝혔죠?
네, 그러니까 뭐 선수단을 동기부여를 잘하는 감독이고 좀 보호하는 감독이잖아요. 예. 공격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게으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1명의 주전도 있고 16명, 17명의 주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두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뭐 새로운 선수 영입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도 좀 박문수 기자 얘기에 좀 동의하는 게 우승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타팀들의 우승을 타팀들이 좀 우승을 위해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맨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력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아,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보셔가지고 좀 찔려서요. 첼시 같은 경우에도 보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예. 특히 핵심 선수인 마네 선수 계속 이적 선수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또 피르미노와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좀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다이크의 확실한 파트너.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강이 좀 되면 리버풀 워낙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충분하지 않을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럽 감독에 대한 선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알리송 선수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는 언제나 그를 존경할 것이고 나를 데려와줘서 리버풀에 데려와서 레전드가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예, 예. 뿐만 아니라 그 리버풀의 그 레전드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라드, 캐러거, 토레스 등의 선수들도 리버풀의 우승을 아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 예. 자, 뭐 전현직 선수들의 축하도 말하겠습니다. 뭐 제라드라든가 달글리시, 캐러거 같은 레전드는 당연하죠. 토레스가 그 좀 우승 축하 인사가 좀 미묘하더라고요. 리버풀이라는 구단은 물론이고 서포터 개개인에게 축하한다고 하시는 분이 왜 헬리콥터를 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쿠티뉴 같은 경우는 축하 인사가 없었고요. 예. 뭐 가르디올라, 퍼거슨도 이미 유명하고 좀 딴 거보다 그 네빌에 대한 축하 인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맨유 출신의 게리 네빌 예.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그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네빌이 리버풀이 우승을 하면은 파푸아뉴 기 이로 이민 간다. 근데 실제로 리버풀 우승하고 며칠 동안 SNS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티드 네빌이라 해가지고 네빌을 찾아라라는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걸 보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프리미어리그는 되는 리그구나 예.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리버풀 하면 사실 제라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제라드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제라드 제라드가 리버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워낙 좀 성공적인 예. 선수고. 그러니까 인연이 좀 없어서 아쉬웠지만 후배들의 우승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도 제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우승 확정을 좀 눈물을 흘리고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예.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때 제라드에게 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라드 역시 모든 리버풀 선수들에게 리그 우승을 축하한다. 최고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업적이다. 월드클래스 감독. 참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보드진 훌륭했고 30년 만에 우승을 기다려준 팬들도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에 예. 파티를 시작하자. 멋진 말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쳤고 올해에는 또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리버풀 전성시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좀 마음이 아픈데 뭐 저는 클롭 감독만 계속 리버풀에 있다면 전성기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연패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2연패, 3연패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계속 우승 경쟁을 하고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선수분은 안목이 탁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임 당시 스쿼드와 지금 스쿼드 4년 만에 너무 달라졌기 예, 때문에 예. 안목이 확실하게 탁월하고 확실하게 개편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 스쿼드를 봐도 아놀드나 고메스처럼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여전히 전성기 선수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적어도 2, 3년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스쿼드고 2, 3년. 그리고 클럽 감독이 젊고 유명한 선수를 계속 데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전성기를 누리지 않을까. 예. 맨유와 함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유와 함께. 알겠습니다. 일단은 2, 3년 정도는 충분한 전성시대를 누릴 네.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박문수 기자. 저는 뭐 앞서 말했지만 1강은 이제 조금 동기부여 면에서 좀 물음표고요. 평균 연령도 사실 적절하잖아요. 팀 자체가 척추가 워낙 탄탄하니까 예, 예. 클럽 입맛에 맞게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전성시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즌 같은 경우 리버풀 맨시티에 그 첼시가 아시겠지만 지에으란 베르너 같은 훌륭한 선수를 영입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3강 체제에 약간 맨유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압도적인 1강 체제는 안 될 것이다. 동기부여 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전 대표. 저는 그 올 시즌 다소 좀 약하게 평가되고 있는 풀백 백업이랑 그 공격진 백업만 추가적으로 좀 좋은 영입을 하게 되면은 리버풀의 전성 시대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올 시즌 리버풀의 MOM
누굴까요? 박문수 기자. 저는 보통 마네랑 살라가 많이 거론될 것 같아서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요. 네, 예. 헨더슨으로 정했는데요. 실제로 헨더슨은 저희 회사 글로벌 에디션에서 진행 중인 2020 발롱도르 파워랭킹에서도 상당히 고점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파비뉴가 한때 부상에서 이탈한 상황에서도 수비형 미들필더로서도 팀의 허리를 받쳐줬고 주장으로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예. 헌신적인 플레이라는 측면에서 헨더슨을 MOM으로 꼽았는데요. 만약에 배팅하라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 또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피르미누 선수를 이제 뽑고 싶습니다. 예. 공격수 스탯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뭐 살라나 마네가 이제 압도적이지만 그 피르미누 선수가 없었으면은 뭐 지금 이런 살라랑 마네 같은 선수의 지금의 득점이 가능했을지도 좀 미지수거든요. 특히 이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게 좀 그렇습니다. 공간을 많이 열어주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수로 하면 자신이 득점을 하는 걸 좀 더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양보하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진이 좀 원활한 플레이가 되지 않았을까 예, 네,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피르미누 정진 기자. 살라마네를 다들 안 꼽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독보적인 선수들이고 네, 잘했지만 네, 예. 뭔가 이렇게 MOM은 이미 많이 주목을 받은 선수들 말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언성유로 같은 느낌 많이 예, 뽑고 예. 계신데 저도 그래, 사실 그래서 그렇게 반다이크를 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헨더슨이 캡틴이고 뭐 제 리버풀의 뭐 제2의 심장 같은 느낌으로 잘해줬지만 헌적인 예, 예. 아이콘이고 저는 실질적인 리더는 사실 반다이크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수비력이 좋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동안 좀 승리 DNA라든가 특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되게 힘들렸어요. 그런데 반다이크가 오고 정말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잘 안 써요. 원래는 그렇게 표현도 많이 했고. 예, 예. 근데 그중 유일한 예외가 사실 반다이크였거든요. 큰 돈을 썼고. 예. 근데 데려온 만큼 뭐 얼마 전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리버풀 우승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반다이크를 딱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박앤세일이다. 아, 엄청난 돈 천억이 넘는 세일, 예. 금액을 데려왔지만 이건 박앤세일이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번 시즌에도 뭐 정말 압도적인 이견이 없습니다. 반대로 네, 실질적인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맨시티에게 지금 네 골을 실점을 했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최소 실점을 기록한 리버풀이기 예, 예. 때문에 저는 반다이크를 좀 MOM을 뽑고 싶습니다. 예. 세 분의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남들 꼽은 건 뽑지 않겠다, 나는. 다 살라 만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리버풀이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 우승 한 줄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클롭 감독은 약속을 지켰고 이제 리버풀의 레전드는 클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 한마디에 다 담기네요. 예. 자, 박문수 기자. 전 두 개 준비했는데요. 아, 두 개나요? 하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리버풀 정말 밀란처럼 될 뻔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클럽을 만나면서 천천히 진화하면서 이제 우승이랑 성과를 거뒀고 또 하나는 고마워 쿠티뉴입니다. 쿠티뉴가 나가면서 다른 데로 가줘서 예, 다른 데로 가주면서 예. 좋은 선수 많이 데려왔으니까 숨은 MVP가 아닐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 저는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해도 되겠죠? 예, 해보세요. 네. 리중딱 리비가 이젠 안녕. 네. 이렇게 딱 아, 이젠 안녕. 네, 이젠 안녕. 오,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딱 리중딱만 듣고 오, 굉장히 완벽하죠. 편집해야 되나 이 생각 좀 했는데 리중딱 이젠 안녕. 네, 예, 예. 사실 좀 그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서 리버풀 팬들이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조롱들이 좀 많았죠. 네. 이제는 안녕입니다. 네. 진짜. 지금 박문수 기자님께서 제가 말하니까 바로 쳐다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한번 저희 방송에서 이전에 했던 이상윤 위원이 리중딱이라고 표현했다가 제가 편집하는데 굉장히 예전에 자, 저는 뭐 YTN에서 여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조심하자 또 개인 방역 수칙 지키자 이런 좀 캠페인이나 말씀을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축구 팬이기 이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보다 중요한 안전. 자, 다시 한번 리버풀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주현 대표 어떤 노래 드릴까요? 네, 일단 리버풀의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이번 리버풀의 우승은 하늘 풀었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샤크라의 하늘 신청하겠습니다. 옛날 사람.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니까요. 좋네요.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희를 물러갑니다.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박문서 골닷컴 기자,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